안녕하세요. 리까리까예요. 초콜릿으로 작은 종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? 초콜릿 종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아서 예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어요. 지난번에 자선 저녁 식사에 초대돼서 갔었는데 거기서 이 초콜릿 종지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.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올려봅니다. 우선 조리용으로 나온 덩어리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녹여주세요. 그리고 녹은 초콜릿을 여러 번 저어주면서 식혀주세요. 초콜릿이 식었으면 디저트용으로 나온 틀에 부어주세요. 틀을 엎어서 남은 초콜릿을 제거하고 5분용 종이를 얹어서 냉동실에 넣어주세요. 적당히 굳으면 틀에서 떼어내면 돼요. 어때요? 너무 간단하죠? 틀 모양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초콜릿 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시고 댓글도 달아봐주세요. 그럼 또 만나요. 안녕!